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채널 회계의 제일 기초적인 책이어야 되는 한이비를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이비를 바라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캐노피가 씌워져 있는데요. 배터리를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노피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캐노피를 빼실 때는 캐노피 안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고무 바킹이 흘러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손가락으로 조심조심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캐노피를 분리하시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삽입을 합니다. 배터리를 삽입을 하실 때는 이 안쪽에 배터리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턱이 얕게 있습니다. 턱이 깊지 않기 때문에 자, 배터리를 넣되 배터리를 너무 끝까지 삽입을 하지 마시고요. 이 턱에 닿아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 턱까지만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 정도 요까지만 배터리를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를 넣고 나서 동분되어 있는 찍찍이를 이용해서 배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합니다. 꽉 매주면 배터리가 빠지지 않고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습을 하실 때는 캐노피를 굳이 씌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캐노피는 빼놓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준기의 전원을 켜야 됩니다. 조준기의 전원을 먼저 켜시고요. 조준기의 모든 트림이 가운데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오른쪽 스로틀 트림은 항상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 트림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스로틀 스팅 역시 이것도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올라가 있으면 배터리 연결하는 순간 갑자기 모터가 돌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위쪽 자이로 쪽으로 가 있으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볼륨과 아이들 스위치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볼륨과 스위치는 이 스위치는 올리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스위치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이 볼륨은 가운데쯤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왼쪽으로 가 있게 되면은 꼬리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또는 가운데보다 높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조종기 전원이 켜져 있고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헬기를 수평 상태로 놓고 헬기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전원을 연결하실 때는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까만색은 까만색끼리 색깔을 잘 맞춰서 연결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실수로 색깔을 반대로 연결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잘 안 꼽힙니다. 잘 안 꼽히지만 억지로 밀어넣게 되면 이게 꼽힐 수도 있고요. 꼽히면은 꼽히는 순간 안에 있는 전자적인 기자재들이 전부 다 타버리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연결하실 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배터리를 연결해 주십시오.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나면은 수신기 쪽에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터리를 연결하면 자, 지금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녹색불이 깜빡깜빡 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하시고 나서 녹색불 깜빡임이 끝나고 녹색불이 가만히 들어와 있을 때까지는 헬기를 절대 들고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는 도중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헬기의 자이로 세팅이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헬기가 제대로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헬기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도중에는 절대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깜빡임이 멈추고 녹색불이 가만히 들어와 있으면 이제 헬기를 들고 옮길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헬기를 바닥에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 오른쪽 스틱은 모터를 돌리는 스틱입니다. 이 스틱을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모터가 수와 빨라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헬기가 왼쪽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왼쪽 스틱을 앞뒤로 움직이면 헬기가 앞뒤로 수평 이동을 하고요. 조종기 왼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 헬기가 좌회전, 우회전을 합니다. 이 좌회전, 우회전 같은 경우는 헬기가 모터가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터를 돌리고 좌회전, 우회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스틱을 서서히 올리면 모터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스틱을 쓰면 기체가 우회전을 하고 왼쪽으로 스틱을 쓰면 기체가 좌회전을 합니다. 자, 이 회전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는 꼬리 프로펠러가 빨리 돌아가면서 우회전을 하게 되어있는데 왼쪽으로 키를 치게 되면은 꼬리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면서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너무 천천히 돌고 있을 때는 왼쪽으로 하는 것은 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체의 프로펠러를 약간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야 왼쪽으로 키를 치면 꼬리 모터가 꺼지면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체를 띄우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오른쪽 스틱을 위로 올린다고 해서 기체가 똑바로 뜨지는 않습니다. 자, 오른쪽 스틱을 위로 올려보면은 기체가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기차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프로펠러가 우회전을 하면서, 메인 프로펠러는 우회전을 하면서 꼬리 동체가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이런 반작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작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꼬리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꼬리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만 바람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체는 오른쪽으로 바람을 내뿜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항상 기체는 왼쪽으로 밀려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체는 이륙하기 전에 땅에서는 항상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체가 왼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종기의 오른쪽 스틱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기체를 좌우로 이제 수평 이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기체를 띄우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체의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흘러간다면 스틱을 오른쪽으로 쳐서 왼쪽으로 못 가게끔 그렇게 기체를 합니다. 너무 많이 치면 또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다 보면 기차가 자꾸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앞으로 간다면 이걸 또 뒤로 당겨서 기차 앞으로 안 가게끔 또 옆으로 안 가게끔 그런 식으로 조절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다가 만약에 꼬리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간다면은 방향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꼬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키를 앞으로 밀면 나에게서 멀어지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키를 뒤로 치게 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게 될 거고요. 왼쪽 오른쪽도 방향이 전부 다 정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꼬리가 내가 꼬리를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기체의 자세를 놓고 연습을 해야 내가 헬기에 탑승한 것과 같이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당기면 뒤로 오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기체를 무턱대고 띄우지 말고 이렇게 땅에서 기어다니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뭐 속도를 약간씩 올리면서 땅에서 1cm, 2cm 정도만 살짝 뜨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 연습을 하다가 조금씩 한 5cm에서 10cm 정도 약간씩만 올려보고요. 자, 내가 이 정도까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만약에 키를 높게 되면 쭉 밀어야겠죠. 그럼 빨리 트로트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서 기체가 벽에 박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연습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내가 기체의 꼬리를 보고 기체를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는 후면 호버링이 되겠습니다. 호버링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기체를 너무 높게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만약에 기체가 추락을 하더라도 파손 정도가 상당히 덜하게 돼서 처리하기가 편하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후면 호버링을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기체의 측면을 보고 연습을 하는 이런 측면 호버링을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측면 호버링까지 마스터를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는 기체의 정면을 보고 호버링을 하는 정면 호버링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정면 호버링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기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날릴 수 있는 플라잉을 연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플라잉까지 다 된다면은 이제 하니비를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세팅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가 밸런스도 좋고 상당히 잘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볼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륨을 제일 위로, 제일 오른쪽으로 최대한 높여보겠습니다. 자, 이 볼륨은 자이로 감도를 조절하는 볼륨인데요. 지금 자이로 감도를 최대한 높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를 그냥 띄워놨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자, 꼬리를 한번 쳐보면 꼬리가 한 번에 잡히지 않고 약간 흔들흔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퉁퉁 이렇게 치죠. 자, 이게 자이로 감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헌팅이라는 현상입니다. 자이로 감도가 너무 높으면 이런 헌팅 현상이 일어나고요. 만약에 자이로 감도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이로 감도를 최대한 낮춰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체를 조절해보면 자, 꼬리가 안 잡히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이로 감도가 너무 낮으면은 꼬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로 감도는 적절하게끔 중간 정도로 놓고 비행을 하시면은 헌팅 현상도 없고 꼬리도 잘 잡히는 정도 당겨야 되겠습니다. 자, 비행을 끝나고 나면은 전원을 끄셔야 되는데 전원을 끌 때는
헬기에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 조종기 전원을 먼저 끄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조종기 전원을 먼저 끄게 되면 헬기가 갑자기 확 돌아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자, 조종기 전원을 먼저 끄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종기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조종기 전원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확 돌아버리죠. 자, 지금 조종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헬기는 컨트롤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갑자기 확 돌아버리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시간이 지나야 모터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은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다시 조종기 전원을 켰고요. 자, 헬기 전원을 끄실 때는 항상 헬기 배터리를 먼저 연결을 해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종기의 전원을 끄셔야 됩니다. 조종기 전원을 먼저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한이비를 이 정도 수준으로 날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땅에서 발을 떼고 호버링을 하는 데까지, 후면 호버링을 하는 데까지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일 정도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고요. 그 정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부품 파손 없이 손쉽게 기체를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띄우려고 하다가는 어차피 기체를 자꾸 부숴먹기 마련이기 때문에 급하게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한이비를 마스터하시고 빨리 이제 6채널 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